쉬지 않고 벌써 거동하는 거냐? 방 안에만 있기가 답답하냐? 그럼 바람도 쐴 겸 녹수계곡으로나 가자. 아랫마을 사람들까지 올라와 다들 그쪽으로 전렵을 한다고 올라갔다. 천원은 구워 먹어도 일품이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왜 얼마 만에 하는 철렵인지 모르겠네. 에? 애들이 그냥 막물을 찌끌고 고물을 맞는다고 또 도망가고 또 잡아. 몸은 좀 어쩌요? 정말 한 식구가 되기라도 한 것이오. 지금 산속에 통통 비어있는데. 아, 다짜고짜 끄집고 내려오는데 어쩌겠어, 정말로. 아, 그리고 저런 모습을 본 게로, 어? 소시적에 고향에서 동무들하고 놀던 그 기억도 그냥 살살 나고. 아, 좋소, 저거, 응? 옛날에 말 벌써 며칠이 지났어. 아, 다그치 좀 마시죠, 참말로. 정신 안 놓고 있은 게. 아니, 누구 시방, 응? 보는 눈이 몇인데 이 시방 입을 나불거리고 나불거리. 그냥. 수명아,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다리는 다 나은 게냐? 예. 다행이구나. 치유 중이란 연통은 받았지만 걱정이 많았다.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산채 사람들 모두가 모은 듯합니다. 이런 날을 꿈꾸며 사는 게 아니겠느냐. 나으리, 저자는 새로운 식구다. 포도청 다 모입니다. 어찌 이리 무마하십니까? 무슨 뜻이냐?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인연이라고 하셨지요. 제주와 성품을 이름이었다. 어렵겠지만 우리의 식솔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아니라 나으리의 식솔이겠지요. 도방어른이 이 일을 알면. 됐다. 네가 최도방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잠시 잊었구나. 나으리. 산채에 있는 내 형제들이 처음부터 한 식구였더냐. 화적에, 강도에, 시정 잡배들까지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 형제가 되었다. 관의 주구를
형제들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나리만 믿고 따르는 형제들의 뜻을 한시라도 놓지 마십시오. 나리의 눈은 거짓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 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좌포총 종사관 황보윤이 파직되었습니다. 나가 보거라. 보관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나를 믿으라지 않느냐? 아니 그게 정말이냐? 예. 그 종사관이 파직된 게 벌써 며칠 전입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절단적 반가운 소리가 아닌가. 이참에 그냥 그 보도제작까지 그냥 모조리 모가지가 나가야 되는 건데 말이야. 그게 어디냐. 그 황보윤이라는 자만 없으면 보도대장이야 이 진로 밑어버린 물고기 신세가 아닌가 말이야. 자 자네도 한잔 받으시기. 에? 자네도 그 자에게 어지간히 고초를 당했으니 알튼이 빠진 것 같지 않은가? 그렇지요. 자자자 자. 아니 왜 일어나는 거야? 또 어깨가 쑤시는 모양이요. 어저 들어가 쉬시오. 자자자 우린 저 좋은 소식 안주 삼아서 술이나 다 접시다. 자자자자. 그러면 철수하는 것이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나도 준비하는 게. 이어서 기다리시오. 사흘 안에 돌아올 것이오. 뭐시러? 그러면 요 오래 이굴에 나 혼자 있으란 말이오, 시방?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소. 장주령이 물으면 적당히 둘러대주시오. 어? 이런 연병을...